안녕하세요, 김정주입니다. 저는 어느덧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세계 최초의 온라인 게임이라고, 세계 최장수의 온라인 게임이라고, 기네스북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94년에 시작을 해서 96년에 상용화를 시작한 바람의 나라에 대해서 발표를 할 김정주입니다. 바람의 나라는, 게임하고 네트워크하고가 연결된 최초의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전에 네트워크로는 아주 간단한 정보 교환, 실제로 이 개발이 시작되던 1994년에는 이메일 정도가 이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되던 그런 시기였고요. 네트워크로 그래픽을 하는 거는 당시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에서 나온 X윈도우 시스템이 있었고, 그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91년부터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두 개를 어떻게든 연결시켜 보려는 노력을 했었었습니다. 그래서 91년 카이스트에는 X윈도우 시스템이 깔려있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의 랩이 있었고요. 당시에 시스템들을 쓸수 있었던 게 아주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93년, 94년 쭉 개발이 되어 왔었고요. 94년에 여기 개발 시작이라고 하던 시점은 94년 12월 거의 말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전에 화면상에서 실제로는 X윈도우에서 구현이 됐었고, 그리고 PC로 포팅이 됐던 그 클라이언트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간단하게 전투를 할수 있고, 물건을 가질 수 있고 하던 것들이 이미 구현이 돼 있었습니다. 94년 시점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이전이죠. 회사가 만들어진다거나, 무슨 벤처에서 투자를 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뭐 거의 없던 시절이었었고요. 다행스럽게 94년 말에 IBM에서 투자를 조금 받게 되었고요. 그걸 가지고 공식적으로 시작을 한게 94년 12월입니다. 이렇게 4명이 시작을 했고요. 정엽 씨는 코딩을 좀 했었고, 원영 씨도 그림을 같이 그렸었고요. 재경 씨가 거의 모든 걸 주도해서 하든, 실제로는 뭐, 3명 정도가 시작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작하던 시기에 바람의 나라 타이틀을 갖고 있진 않았고요. 제 기억이 정확하면 아마 95년 초기에 김진 선생님을 찾아뵙고, 바람의 나라라는 만화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보자 하고 해서 아주 간단한 두 페이지짜리 계약서를 저희가 썼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당시까지는 뭐 미국에서 온 게임이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일본에서 제작된 게임들밖에 한국에 없었는데, 그래도 국내 만화를 가지고 국내 스토리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고구려가 배경인 바람의 나라를 가지고 95년 초에 정식으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시간이 아주 오래 흘러서요. 96년 4월에 천리안에서 첫 상용화를 했고요. 이런 서비스가 여러 개 있었는데, 하여튼, 기네스 인정을 2010년에 받았으니까요. 지금도 서비스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22년 차를 좀 지났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동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향후에도 10년, 20년 더갈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95년,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던 94년, 95년에 인터넷으로 겨우 연결이 되던 해외 무슨 대학교의 팀들에서도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네트워크에서 그림도 좀 보이고 사람도 좀 걸어 다니고 하는 그런 게임들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저희가 아는 걸로도 여러 개가 있었고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실제 게임이 아주 뭐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천리안, 하이텔, 뭐 이런 나우누리 이런 국내 통신망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그런 회사들이 아주 초기에 텔넷 서비스를 제공하던 그런 회사들에서 뭐 콘텐츠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였었어서 저희가 아마 상용화는 가장 처음 할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역사를 기록하는 거라서 당시 기술이 어떤 거였는지 현장 정리를 해본 건데요. 뭐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일단 뭐 제가 서버 클라이언트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당시에는 네트워크 상황이 뭐 네트워크라는 게 거의 없을 때였으니까 저희가 첫 클라이언트의 크기가 1.2메가 안쪽이었다고 기억이 되고요. 이유는 하여튼 그 디스켓 두 장으로 카피를 하게 되면 꽤나 에러가 많던 시절이라서 어떻게든 파일 하나를 클라이언트 하나를 1.2메가 안에 담아서 1.2기가가 아니라 1.2메가입니다. 1.2메가에 요 그래픽 소스들까지 다 담아서 실제로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인스톨하는 것보다는 친구들 사이에 디스크를 카피해서 나눠주는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94년 당시에는 윈도우즈가 있긴 했는데 아마 윈도우즈 1.0, 2.0 정도에서는 안정적으로 그래픽 서비스를 할수 없어서 저희의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도스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도스에서 지금은 아마 화면에 띄우면 정말 그 손톱만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640486에 480에 2568로 개발을 했습니다. 윈도우즈로 넘어간 거는 98년, 9년 윈도우즈가 3.0 나오면서부터 윈도우즈 버전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 이후에서는 윈도우즈에서만 돌았습니다. 잠깐 맥 버전을 개발하려고 하긴 했었지만 국내에서는 맥을 쓰는 유저가 지금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됐었고요. 서버는 지금 보시면 그 유닉스에서 돌아가고는 있는데요. 당시에는 그 도스에서 이제 이런 거를 돌릴 수 있는 PC 자체가 그렇게 뭐 파워가 있는 게 아니어서 당연히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불리우든 요즘으로 치면 뭐 대형 컴퓨터인데요. 가정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연구실에서 쓰는 워크스테이션에서 개발을 시작했고요. 원래 개발은 칼스테이스에서 쓰던 솔라리스에서 개발을 시작했고요. 그게 IBM에서 투자를 약간 받아서 RS6000이라고 하는 당시에 IBM이 팔던 워크스테이션으로 잠깐 갔다가요. 아마 이 윈도우스 버전을 클라이언트로 내던 시기랑 거의 맞물릴 것 같은데요. 그때 정도부터 PC에서 돌아가던 뭐 다양한 형태의 유닉스. 당시에는 아마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가 제공하기 시작했던 스파크의 그 변종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포팅을 함으로 해서 98년 정도에서는 저희가 워크스테이션에서 벗어나서 여러 대의 PC를 사고 PC 위에 유닉스를 올리고 유닉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서버를 오브젝티브 C라는 언어로 짰고요. 아마 요게 그 세상에 나왔던 시기랑 거의 맞물릴 것 같은데요. 스티브 잡스가 넥스트를 내면서 새로 냈던 언어가 오브젝티브 C고요. 지금 시절이 20년이 흘러서 이 오브젝티브 C는 어느 사이에 메인스트림 언어가 되었습니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iOS,
애플 계열의 스마트폰에서 쓰이는 iOS의 메인 언어로 쓰이고 있고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iOS의 모든 앱들은 뭐 일단 Objective-C로 만들어져서 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94년 아주 초기에 Objective-C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저희가 서버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발 초기에 DB가 없이 개별 파일 저장을 했다고 써 있는데요.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로 사용자 정보가 한줄한줄 기록이 됐고요. 이름이 뭐고, 가지고 있는 게 뭐고. 당시 생각으로는 아마 DB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닉스에서 동시에 열수 있는 파일에 제한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사용자가 시작할 때는 30명, 지금 10명 하다가 50명, 100명 늘어나고 나서, 서버가, 동작하지 않는구나, 죽는구나, 왜 죽지? 하다가, 한참이나 지나서, 이거 정말 DB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한 거는 아마 서비스를 하고 나서 한 3년? 서비스를 하고 나서 한, 정식 서비스가 되고 나서도 한참 뒤에 저희가,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처음 하는 거여서요. 정말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서버를 24시간 돌린다고 해서 이렇게 하드웨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지만 소프트웨어는 정말 한 시간에 한 번씩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도 식당에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밥 먹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서 돌아와야 되는,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자면 밥 먹으러 나갔다가 사용자가 좀 늘어나면 사용자가 잡을 수 있는, 당시에 몹이라고 하죠. 그냥 사용자가 잡을 수 있는 사냥할 수 있는 재료들, 호랑이 사자들이 떨어져서 밥 먹고 돌아와서 다시 호랑이 사자를 풀어야 되는 그런 식이었고요. 그러다가 제일 큰 챌린지는 저희한테는 역시 동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접이 5명, 10명이어서 사용자를 다 알면서 게임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용자를 기술이 없어서 저희가 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인도 모르고 200명이 넘어가면 그냥 서버가 죽어가는데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200명이 넘어가서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또 그냥 맥없이 뻗어버리는데 이거는 메모리가 모자라서 그런지, 서버가 모자라서 그런지, 그렇게 해가지고 서버를 확충하고, 분산해서 처리하고, 1000명, 10,000명, 이렇게 받아가던 게 저희한테는 제일 커다란 기술적인 챌린지였던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상업적으로는 부분 유료화를 하는 게, 이제 월정으로 시작한 서비스를 부분 유료화로 바꿔가는 과정, 이런 게큰 변화 중에 하나였고요. 당시에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던 다른 서비스들, 리니지, 이런 것들이 다 월정 서비스를 했었었고요. 월 5만원, 4만원, 3만원. 지금은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 게임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들도 다 무료고요. 초기에 몇 시간, 며칠, 몇 개월도 무료로 할수 있고요. 게임을 좀더 심각하게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만 돈을 받는 그런 식으로 게임은 점점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터넷은 피어투피어라고 해야 되죠. 내가 누군가에게 보내고,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게 보내고, 내가 너를 만나고. 이런 인터넷이 이렇게나 사회적인 영향, 세상을 바꾸는 그런 도구, 시스템, 스트럭처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바람의 나라는 단지 피어투피어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 둘이 할수 있는 게임보다는 한 10명이 할수 있는 게임, 30명이 할수 있는 게임,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던 인터넷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뭐 포털로 시작을 해서 뭐 카페 서비스가 있다가 지금은 그 모든 거를 모바일로 액세스하는 뭐 여러 변의 그 변혁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게임은 그 96년 저희가 시작한 시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RPG라고 하는 그 온라인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 RPG는 그 인터넷의 컨텐츠 중에서도 가장 큰 형태로 남아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잘그 장르적인 확장을 해서 이제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게임은 없는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들이나 뭐 어떤 서비스들이건 간에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만나서 같이 작업하고 작업된 결과를 인터넷 클라우드에 올려서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에 대한 이렇게 모든 서비스가 바뀌어 가는 거에 대한 거의 첫 번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에 내려와서 이제 한 7년 가까이 되었고요. 저희는 일단 하드웨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시작한 거라서 모여진 하드웨어가 뭐 몇백 개 수준밖에는 되지 않지만요. 그래도 하드웨어는 좀 남아 있고요. 은근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전원을 잘 조심해서 공급하고 스위치를 켜면 하드웨어는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소프트웨어는 진짜 보존도 힘들고 모아서 돌리는 거는 더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도 꽤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당시에 아주 정말 생생했던 컴퓨터를 모아서 켜볼 수는 있는데 그 안에 당시에 정말 잘 돌아갔던 소프트웨어를 구하는 일.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이런 온라인 게임도 뭐 급하게 매일매일 땜빵을 하던 시절이어서 아, 이게 초기에 어떠했는지는 진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아까 보여드렸던 신문, 뭐 잡지 이외에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가 제주에 내려와서 박물관을 시작하고 아, 이런 옛날 자료를 좀 모아야 되는구나 해서 특히나 그 기네스북에도 기록이 되는 세상에 최초의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복원하려고요. 작업을 한 1년 이상 했고요. 뭐 원래도 내용이 없는 프로그램이라서 할수 있는 건 없지만 당시의 모습을 볼수 있게 당시에는 PC의 최고 사양이었고요. PC의 최고 사양에서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사용자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뭔가 상호간의 인터랙션을 할수 있는 그 바람의 나라 1996을 복원을 해서요. 저희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체험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20년 전에 첫 게임을 선택하면서 RPG를 시작을 했던 거는 뭐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또한 20년간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접속자가 뭐 작은 거, 뭐 중급, 초대 규모 여러 가지로 해서 변형이 돼서 잘 커왔던 것 같고요. 꽤나 많은 장르로 온라인 게임이 잘 확산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작은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첫 번째 게임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새로운 세상 그래서 사용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들은 왜이 게임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왜 이렇게 열심히 이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더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직, 그런 회사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